남자분들이 정말 고민하시는 딱 세 가지 늘어난 모공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는데 필요한 솔루션은 그냥 딱 한두 가지씩만 딱딱 꽂아드리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즈비 데이터 스만입니다. 5월은 그래도 선선한 날들이 많았는데 6월부터는 확실히 낮이 엄청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봄까지 잠잠할 때 여드름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피부 고민들이 사실 생기는 게 진짜 여름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가 더운 날씨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에 남자분들이 정말 고민하시는 딱 세 가지 여드름, 모공, 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필요한 솔루션은 그냥 딱 한두 가지씩만 딱딱 꽂아드리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요. 평소에 좀 이런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 파트 정도는 꼭 보시고 아닌 분들도 미리미리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청하시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여드름인데요. 여드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파트는 꼭 시청해주시면 좋겠고 저희 채널에 좀 주된 주제기도 하고 아무래도 여름에는 피지 분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드름이 더 쉽게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드름이 생기는 그냥 원인 자체가 과다하게 이제 얼굴에 올라온 그 노란 알갱이 피지들이 모공에 이제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막혀서 염증이 되는 과정이라고 옛날에 여드름 101 시리즈에서도 이거 여러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름에 생기는 여드름 관련해서는 딱 세 가지만 같이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째는 많이 말씀드리지만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이제 스킨케어를 써줘야 된다는 거. 스킨케어가 여름에 맞지 않게 무거운 걸 써주게 되면 유분감이나 좀 무거운 제형들이 모공을 막을 확률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늘어난 피지 분비에 모공이 막히는 비중이 늘게 되면 여드름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킨 하나만 바른다 로션 하나만 바른다거나 이렇게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피부 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지 분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가능하면은 스킨이랑 추천드린 젤크림 요 정도 조합만큼 꼭 써주시는 게 피지 분비가 오히려 좀 더 줄어들면서 여드름도 같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너무 가볍게 쓰다 보면 피부가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아무래도 에어컨을 진짜 어디가나 틀잖아요. 그러면 실내 생활이 많은 분들은 밖에 나왔을 땐 더운데 안에 들어오면 또 막 건조하고 이러니까 피부가 좀 예민해질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피부가 여름 내내 따갑다거나 오히려 조금 건조함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저녁에만 조금은 더 보습감이 높은 크림을 써주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어렵잖아. 그래서 제품으로 딱 집어드리면은 1번 스킨케어 쓰시는 좀 기름 많은 대부분의 분들은 저녁에만이라도 추천드렸던 인테카 수딩크림 그게 이제 2번 보습감으로 조금 더 이제 묵직하고 보습력이 좀 있는 제형인데 그거를 써주시면 좋고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꾸덕한 이제 장벽크림류 토리덴 솔리딩크림 제가 추천 많이 드렸었고 평소에 쓰시는 스킨케어는 똑같이 하시되 저녁만이라도 크림을 이걸로 바꿔서 써주시면은 조금 더 안정이 되실 거다. 이랬는데도 내가 개기름이 너무 많고 피지 분비가 너무 많아서 여드름이 멈추질 않는다고 하시면 먹는 거를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막 몸에 좋은 걸 먹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피부과에서 처방받는 피지 조절제 이소티논 같은 거 이런 거를 여름만이라도 드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피지 분비 자체가 잡히기 때문에 효과는 확실한 편이고 근데 뭐 안구건조증이나 이런 거 부작용 같은 거 있으니까 반드시 이건 처방을 받아서 드셔야 되는 약이고요. 사실은 저희 지금 영상 PD님도 여름이 되니까 갑자기 피지 분비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여드름 좀 심해지신다고 해서 여름에만 먹어보는 거 어때요? 이래가지고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게 좀 부담된다라고 하시면 옛날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판토텐산 영양제 요거는 이소티논보다 효과는 좀 약하지만 부작용도 그만큼 조금 덜한 느낌으로 피지 조절 해줄 수 있는 영양제로 그냥 먹는 거라서 요거 네오메딕스 전에도 저희가 추천했어가지고 또 많이 드시고 계실 거고 추가로 챙겨주시면 좋은 영양제는 이건 그냥 다 기본으로 저는 그냥 고려원단에서 나온 메가도스 먹는데 피지 분비가 우리가 늘어나고 모공이 막히고 이제 염증이 돼야 여드름이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단계에서 염증으로 번지는 확률을 조금 낮춰줄 수 있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끔 이제 내가 너무 많이 뒤집어져가지고 집에서 압출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은 집 앞 피부과 가셔가지고 스케일링 한번 좀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거 생각보다 얼마 안 합니다. 좋은데 너무 갈 필요 없거든요. 집 앞 피부과에서도 그런 스케일링 작업은 다 깔끔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 생각보다 여러분 요즘에 가면은 남자 반 여자 반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셔도 괜찮다.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모공, 개기름 이런 겁니다. 사실은 요 두 개를 같이 얘기하는 이유가 개기름이 많이 나오고 피지가 쌓이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또 모공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거든요. 주변에 친구들이 미리 관리를 못하다가 늘어난 모공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는데 그럼 솔직히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여름마다 관리를 해주기만 해도 앞으로 늘어날 모공도 좀 막을 수 있고 이미 늘어난 것도 어느 정도는 조금 줄여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꼭 하시면 좋은 거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녁에는 약 알칼리 클렌저 주 3-4회 정도 써주는 거 소나무 우시카 저희는 추천 많이 드렸었고 평소에 이제 우리가 피부 타입별로 쓰는 약산성 클렌저 기본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기름 잘 씻어주는 게 이제 약 알칼리 클렌저고, 여기 알칼리 클렌저에는 바하나 라하 같은 좀 피지 녹일 수 있는 그런 성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녁에 한 주 3회 정도는 요거 써주시면 좋다. 그리고 주 1회 정도 쓸 수 있는 클레이 마스크도 저희가 많이 추천드리잖아요. 그거는 그냥 저녁에 세안하시고 나서 얼굴 전체에 바르고 15분 있다가 씻어내시면은 클레이 성분이 피지를 흡착해주고 얼굴에 있는 각질도 한번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모공이 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원인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거 두 개는 많이 갖고 계실 거라서 빨리 좀 얘기하고 넘어가고, 오늘 요 모공 개기름 관리에서 좀 메인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알로에 팩. 사실 여름에 이제 날이 더워지면은 피부도 같이 이제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열감이 많이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부 열감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피지 분비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사실 모공이 커질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마스크팩 같은 것도 쓰고 하지만, 요즘에 요런 알로에 팩이나 요런 게 좀 유행을 하는 이유가 알로에 젤들이 열을 빨리 배출해주는 효과도 있고, 알로에 성분 자체도 조금 쿨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쓰기 좋다 이래가지고 또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제품 잘 고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알로에 팩 중에 에탄올 성분이 들어있거나 유효 성분 비중이 높지 않은 것들도 되게 많아서 그런 건 좀 잘 써주시면 좋은데, 저희 채널에서 알로에를 많이 추천하는 건 이제 아로마티카 제품도 많이 추천했었고, 그린그린에서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괜찮고, 요거 많이 갖고 계실 이 에스네이처 아쿠아 오시스 젤 크림도, 얘도 사실은 성분표를 뜯어보면은 블루 아가베 추출물이라고 해가지고 쿨링이랑 모공이랑 피지 조절해줄 수 있는 그 선인장 성분이 50%거든요 추가로 구매하기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얘로 그냥 쓰셔도 된다. 이 팩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세안을 여러분이 저녁에 마치시고 젤 타입 제품을 얼굴에 그냥 좀 두둑하게 올려놔요. 그 다음에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얘를 흡수시키는 게 아니라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열감을 쥐고 있던 젤 타입이 씻겨져 나가면서 피부의 열감도 이제 같이 가져가주는 그런 원리인 건데, 이게 일단은 피부 열감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뭐 여드름이나 좁쌀 여드름 많으신 분들이 하시면 되게 좋고, 기본 마스크팩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집에 이런 젤 크림이나 뭐 알로에 젤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일주일에 그냥 한두 번 정도 해보시면은 얼굴이 시원해지니까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요, 개기름이나 모공 관리 이런 거 하시는 측면에서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 땀인데요. 몸에 나는 땀이라든지 땀 때문에 머리가 좀 쉽게 젖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 머리. 아무래도 이런 두피나 이마 같은 데 땀이 많이 나게 되면은 아침에 이제 세팅하고 나간 머리가 쉽게 좀 떡지기도 하고 스타일이 좀 많이 무너지잖아요. 이럴 때 오히려 고정시킨다고 막 왁스나 스프레이 같은 거를 막 진짜 떡칠을 해버리면은 그런 제품들 때문에 오히려 머리가 조금 더 쉽게 떡지고 기름져 보이고, 안 그래도 두피가 지금 햇빛에 뜨겁게 열감을 받는데 두피가 더 예민해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벼운 토닉 같은 거, 그라펜에서 나온 휘핑톤 이거 괜찮더라고요. 가볍게 쓰기 좋은데 약간은 고정력도 있어가지고 요거 되게 추천드리고, 이 머슐랭님 나와주셔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더라고요. 휘핑타임 말고 흐르는 게 나는 좋다라고 하시면은 브리티시엠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것도 조금 고정력 괜찮더라고요. 그것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땀이 많이 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관련해서 옛날에 뭐 남성 청결제 벤튼 것도 추천드리고 했었지만, 조금 다른 거 좀 보여드리면은 칼라민이라는 이 성분인데, 이게 이제 땀띠나 땀 때문에 짓무른 거 관련해서 좀 도움을 주거든요. 이거 그냥 흔들어가지고 혹시나 이제 사타구니나 뭐 살 접히는데 조금 붉어진다라고 하시는 부위에 좀 톡톡 발라주시면 확실히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고, 이런 거는 사실 너무 빡세게 생긴 다음에 관리하는 것보다 날듯말듯 할 때부터 좀 관리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 그다음에 사실 이건 너무 기본이긴 한데 뭐 저녁 오자마자 바로 샤워해주시는 게 쌓인 그 땀을 좀 빨리 씻어내줄 수 있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집에서는 가능하면 드로즈 너무 딱 붙는 것보다는 통풍이 좀 잘 되는 거 입고 계시는 게, 사실은 노팬티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집에서 그렇게 좀 입고 계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얼굴에 여러분 땀 많으신 분들은 예전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스웨트롤 저녁에 자기 전에 요거를 한 장 뜯어가지고 이 성분이 얼굴에 다 흡수되게 좀 톡톡톡톡 두드려서 이제 흡수시켜주시고, 자고 일어나서 물로 이제 헹궈주면은 여기 있는 성분이 이제 땀이 안 나도록 좀 이제 조절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피부 자극이 좀 있기도 하고 가격이 생각보다 좀 비싸요. 그래서 땀 많은데 내가 소개팅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은 요거 참고하시면 좋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데오드란트 이런 거는 좀 기본으로 씁시다. 땀이 많으면 뭐 드리클로 이런 거 쓰셔야 되는데, 사실 땀이 많으면 땀 냄새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드리클로 같은 거 매일 좀 부담된다 하더라도 데오드란트는 필수로 다들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요 주제들로 영상을 좀 따로따로도 뽑아봤었는데 요약본을 올해는 좀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혹시나 좀 요거 관련해서 여드름 조금 더 해주세요, 뭐 모공 조금 더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 요청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길게 더 다양한 것들 담아서 한번 또 만들어 볼 테니까요. 필요하시면은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네요. 안녕히 가세요.